아니 녹음 해놓은 거 집에 가서 할래요. 선생님 그래도 사후에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세타령도 하잖아. 그렇죠? 세타령 해야죠. 아 이름 접어 접어. 세타령 그거 겁나 중요해. 세타령 배워야 해서. 그거는 일반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노래야. 이거 세타령? 그러자. 예, 이거는 길어서 누가 지도해 안 듣지. 이 세타령 이놈 다음은 더 지루하다고요. 세타령이 13분이에요. 다 하려면. 아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세만 떼서 할 수 있어. 네. 개려서요. 존대를 쫙쫙 개려서. 배우기는 다 배우셨다가 그 분위기 봐서 딱딱 띄어서 다 배워야 나중에 이쁜 대를 해야 나 만한 대를. 아, 그래요. 맨날 하라고 했더니 이가 어렵거나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배워 버려서. 내 속으로 연습이 안 돼. 아따 그러면 스가디 다 배워갖고 해야 더 독특한 것을 하지. 그러지 말고 싹 배워갖고 좋은 대를 해야지. 그래갖고 선택을 해야지. 음악 체험을 다양하게 하셔야. 편식이야 그것도 편식. 그 유튜브 들어가세요. 선생님 그 노래 그 할 때 응. 창작회인가 들어가니까 타로 친다는 말씀 나오시대요. 네. 그 어떻게 예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타로? 네. 타로는 이제 식임새인데 식임새 일종인데 말하면 장식음들 군이야 군 군락인데 그 꺾는다는 것은 이렇게 뭐 띵띵띵 요런 것은 꺾는 것이고 띵 요게 짧은 음 같아도 그게 음이 한 음이 아니요 두 음이요 띵띵띵 요게 두 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것은 나띠띠 이렇게 하고 좀 낙차가 있게 하는 것이 두 음으로 그것도 식임이고 그 다음에 따리리 딴디히기 요런 것도 식임 이게 이제 타로요 이게 니히기 음을 몇 개를 거치는 거야 음을 몇 개를 거쳐 따히기 벌써 뭐 한 네 개쯤을 거치는 거지 따히기 요런 식으로 그렇지 따히기 이래 따히기 하면 벌써 음이 벌써 그렇지 세 개 정도가 이렇게 음이 여기 있고 만약에 아까 대라아항 아하왕 하면 그건 아하 그건 음이 네 개고 아하왕 그러니까 음이 쭈르륵 나오는 거 음이 많은 것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타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잖아 아따 한 타래 두 타래 뭐 이렇게 다발 그렇게 그런 개념 음다발 그러니까 타래 그러니까 그게 타로요 그러니까 타로를 친다 그 말은 이게 많다 이거예요. 그 거느린 식구가 많은 거예요. 그 음이. 야, 뭐 음이 화려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장바퀴 국화를 하면 를 이런 것은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그 식임인데 두 음을 가지고 를 하고 두 음 갖고 치잖아. 심고 국화 밑에 이제 흘리고 소를 빚어 언니 쏠릭자 콕화가가 이런 거 콕화가가 이 타르지 많잖아 콕화가가 빚어 번니 문제 아 다리 돈네 아이 이야 아 검은 고 청철아 밤 아 이건 끌어올리는 거고 밤새도록 돌아보리라 보리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뤄요 보리라 이런 걸 이렇게 그게 이제 다뤄요 내가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답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우리가 미완님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었지?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다 이어서 얼복 잡고 우선 막 배우는 게 배워야 돼 그래야지 처음부터 지금 이놈 나가면 그럼 연습하다 다가버려 앞에 거 그래서 목동요지가 이 아니냐 목동요지가 이 아니냐 시작 목동요지가 이 아니냐 무엇을 물어다 집을 지를거나 무엇을 물어다 무엇을
한음이 아니야. 무엇도 두음이고 무엇을 물어다 무엇을 물어다 집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집을 집을 짓거나 짓거나 무엇을 물어다 무엇을 뭐가 아니고 무엇을이야 시작 무엇을 다시 무엇을 시작 무엇을 그렇게 한 음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섬세한 음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빨리 하다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한 대로 분석적으로 했다 나중에 빨리 무엇을 무엇을 그것을 빨리 하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음을 단순화시키지 말고 음을 세분시키세요 무엇을 무엇을 이게 다 끌어올리고 이게 하는 게 다 식임이에요 그냥 무엇을 서양만 게 아니야 우리 음은 전부 다 그런 음을 살려서 해야 돼요 무엇을 무엇을 다시 무엇이다 무엇을 슬 음이 각자 있죠? 다 있죠? 그냥 무엇을이 아니에요 무엇을 시다 무엇을 물어다 물어다 집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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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곱게 빗고 머리 곱게 빗고 곱게 빗고 곱게 빗고 건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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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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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세수양 두 번째 박이에요 세수양 시작 세, 아니죠 두 번째 박이라고 했는데 아, 예. 첫 박 치자마자 용감하게 나오지 말고요 세수양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수양 버들 가지 버들 가지 그렇죠 막교 진상은 시작 막교 진상은 꾀꼬리 수리루 꾀꼬리 수리루 막교 진상은 학교 진상의 꾀꼬리 수리루 꾀꼬리 수리루 이거는 쌍둥이 절이에요 같은 거를 똑같은 장단을 한 번 더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절이죠 막교 진상의 꾀꼬리 수리루 막교 진상의 꾀꼬리 수리루 같은 가락을 한 장다씩 한 장다씩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쌍둥이 절인 거예요. 이게 시작. 막교 지상 꾀꼬리 수리루 막교 지상 꾀꼬리 수리루 이제 다르게 수리루 수리루 리루 길게 빼요. 루, 리, 루, 루, 리, 루.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아 우리 황 저기 황 선생님 맞아 안 될 때는 옥타브를 이렇게 낮춰서 낮은 음으로 하셔요 나중에 그러고 컨디션 좋을 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 하나 둘 청춘 과수가 되어 그것은 다음 주에 배운 게 예. 목동 여지가 이 아니냐 목동 여지가 이 아니냐 여지가 여지가 이 아니냐 이 아니냐 저희 서름을 약간 속에서 뭔가 북받치는 것을 지긋하게 누르면서 목동 여지가 이 아니냐 목동 여지가 이 아니냐 무엇을 물어다 집을 짓거나 무엇을 물어다 집을 짓거나 머리 곱게 빗고 건넌 산 가리라 머리 곱게 믿고 건넌 산 가리라 세수양 퍼들 가지 세수양 퍼들 가지 세 번째 두 번째 박에서 두 번째 박에서 나온 세수양이 세 이렇게 시작 세수양 버들 가지 버들 가지 버들 가지 막교 지상 꾀꼬리 소리로 막교 지상 꾀꼬리 소리로 막교 지상 꾀꼬리 소리로 막교 지상 더 올려야 됩니다. 소리 소리 더 올리세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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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소리 소리 그렇지. 소리 소리 루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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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님 맞았어. 루데루 루데루 그렇죠. 하나 둘
알았어? 제가 여기서 반박자만 저 시작 저 가려는 세우로 평생은 당군을 못 잊어 평생은 당군을 못 잊어 정든님을 못 잊어 정든님을 못 잊어 이렇게 해갖고 오시오.